안녕하세요. 비케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6일 맞나? 일요일이고요. 17일. 오늘 17일이야? 3월 17일이고요. 오늘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또 나가지고 또 바이크 드라이브를 가려고 합니다. 대구 저기 영천 출렁다리를 일단은 목적지로 하고 갈 겁니다. 가시죠. Let's go. 이곳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방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날씨는 맑음. 어느 정도 막힌 도로를 지나서 달리고 있는 곳은 경북 칠곡에 있는 동령 조수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팔공산도 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령 조수지 이곳에 산책할 수 있는 데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중에 반대편 라이더분이 지나가네요. 반가워요.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곧 동명조수지는 가볍게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입니다. 잠시 조금 더 달려서 신호 대기 중이고요. 어느덧 저희는 대구광역시 군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라이딩을 한답니다. 영상 촬영 일이 3월 중순이다 보니까 아직은 따뜻한 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늘을 안 내릴라. 날씨가 안 좋다. 그래도 이 정도면 라이딩 하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갑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로 유형입니다. 조용한 시골길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도로 말이죠. 속도도 내지 않아도 되고 즐길 수 있는 도로입니다. 저희는 이제 영천 신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바이크 라이더 분들이 앞에 있더라고요. 잠시나마 이렇게 동행을 하였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영천 보현산 댐이고요. 곧 저희들의 목적지인 보현산 댐 출렁다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렁다리 돼 있네. 아이고야, 길다. 화면 우측에 보이는 곳이 보현산 댐 전망대입니다. 타워에 올라가서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앞쪽에 보현산의 능선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바이크를 타고 보현산 정상에 간 영상도 있습니다. 자동차나 바이크를 타고서 보현산 정상 주차장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천문대를 지나서 보현산 시로봉에서의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바이크 타고 보현산 오르는 영상 위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영천에 오니까 날씨가 좋아졌고요. 이렇게 되면 더욱더 라이딩 하기 좋은 날씨가 됩니다. 여기서 좌회전했어야 됐는데 놓쳤습니다. 여기 말고 주차장이 어디지? 주차장 어디지? 둘러가야 되네. 여기로 가야 되네. 뭐라고? 좌회전을 하지 못해서 결국 바이크로 돌려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하. 아침인데도 차가 많다. 우리 어디 돼야 되지? 나가네요. 자세는 돼, 대박. 여기 이런데. 네, 자세 나가는데 가자. 그래서 성자 되는데. 설마 출입 금지인가?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 바이크는 저기 입구에 세워도 된다고 합니다. 괜찮네. 이렇게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영천 출렁다리입니다. 저희는 여기 오토바이를 이쪽에 대래. 그래서 여기에 대고 여기 구경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횡단보도 건넙시다. 앞에 영천 출렁다리고요. 이용시간 와, 바닥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는 출렁다리를 걸어갑니다. 이야, 뭔가 별이 상징적이네요. 중간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아빠 빨리 와. 이곳에 올라오게 되면 이런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망이로 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전망대입니다.
하, 오늘따라 여긴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 건가요? 이곳의 전망도 나름 좋습니다. 이제 위에 구경을 하고 내려간답니다. 이왕 이곳에 왔으니까 반대편까지는 걸어가 봐야겠죠? 야, 높은 하늘 기가 막힌다. 짚라인도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천 부황댐인가? 거기서 한번 타봤었는데 뭐 그때 한번 경험만으로 네, 전 안 탑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잘 보이는가 싶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나저나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이야, 이 바람 언제까지 불려나?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아서 이렇게 잡고 가고 있고요. 제가 이런 다리를 건널 때 모자를 하나 날린 기억이 있습니다. 경남 진해 해양공원에서 우도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모자를 바다에 날려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다리를 건널 때 바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2023년 8월 30일에 개통을 하였고요. 현재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길이는 530m고요. 보행폭은 1.5m. 주탑 높이는 52m입니다. 월흥산 출렁다리, 거창 수성대 출렁다리보다는 다리가 낮아서 무섭진 않았습니다. 반대편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방면이 아까 저희가 주차를 했던 주차장 방면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른 시간이라서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짚라인 이용객이 저기 또 내려오네요. 아무튼 오늘 가볍게 이렇게 가족들과 영천 출렁다리 드라이브로 왔고요. 오늘도 즐거운 가족 드라이브 여행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